노돌? 네네. 그렇구나. 너무 작지 않을까요, 근데? 이바지 안 맞을 것 같은데. 이거. 이바지 안 맞을 것 같은데. 하긴 얘는 또 얼굴이 까매서 텐 바디로 해주지 않으면은 얼굴 색깔 팔다리가 달라진다라는 그. 이제 바다 들어간다. 어, 바지 진짜 이쁘다. 이 바지는 그럼 산 거예요, 이거? 이거요? 네. 그거예요. 어떤 바지? 어떤 바지? 그 클래스 101에 인형을 네. 만들기 클래스 있잖아요. 네. 그거 하면서 만들었던 거. 오, 진짜? 다시는 안 만들어. 아, 왜? 사고 싶어. 나도 이거 사고 싶어요. 오, 디자인 진짜 이쁘다. 이거 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아, 박음질 하는데? 네. 그렇구나. 그때 미싱 없던 때라서 손 빠느질 했는데 진짜. 근데 미싱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? 미싱 있어도 저게 뭐 보여야 뭐 어떻게 박든가 말든가 하지. 자, 살짝 드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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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하는데 하다 보면 한 땀씩 박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나 미싱으로 박는 사람도 더 신기해. 미싱이 더 신기해. 손 빠느질은 원래 짱짱하게는 미싱으로 박는 게 좋긴 한데. 이걸 그렇긴 한데. 그게 되면 내가 옷을 만들었지. 맞아요. 그리고 이거. 예. 처음에 박는 순서 잘못해가지고 지금 주머니 튀어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. 다시는 옷 안 만들어요. 사고 말지. 어, 그거 보니까 옷도 잘 만드신다. 사고 말지, 쌤. 잘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. 내 마음 알겠죠, 나도. 사고 말지. 나도 사고. 내 돈 주고 사고 싶진 않다는 거. 아예 내가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. 그냥 돈 주고 사고 싶은 거. 돈 주고 사고 싶어요. 어, 그리고 신발을 신기니까 확실히 길어 보인다. 랜더돌이 또 발이 작아가지고 신발이 엄청 덜렁거리거든요. 쟤는 왠지 내 체형 같은데.